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 이 아름다운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작은 우리를 위해 직접 만드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이 신비로운 우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남자와 여자로 존재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를 축복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삶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주님, 우리가 의지했던 삶의 자리, 삶의 방식, 삶의 목표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를 존경받는 리더로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저를 축복하고 저를 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를 방해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싸워야 할 거라 경고해 주시니 주님, 얼마나 제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주님, 제가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저를 인정해 주시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저는 평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시간 믿음으로 엎드리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복을 주시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의 축복이 되는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주인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해 복을 내리신 주님, 오늘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잠깐 우리는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를 해하려 했을지라도 모든 상황을 역이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좋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오늘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주님, 수많은 원수의 공격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그래도 이만큼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큰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자녀를 얻는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믿음의 복을 주시고 이삭이 누렸던 순종의 복을 주시고 야곱이 누렸던 예배의 복을 주시고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고 영향력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자신이란 우상을 섬기며 돈의 노예로, 질병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무릎을 꿇은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를 이 시대의 영적인 모세로 세웠노라.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인도해 내리라. 가난의 노예로 살아가고 질병의 노예로 살아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간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며 밤낮 없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우리가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지칠 때마다 앞서가신 주님을 붙들며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똑똑히 봐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너는 똑바로 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면 돼. 예, 주님, 저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이 계시니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앞을 막아선 바다가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마른 막대기 앞에 종이조각처럼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마른 땅을 걷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때는 용감하게 행동하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흠 많은 너를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삼고 연약한 너를 모든 민족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니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자자손손 복을 받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 삶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주님, 하나님의 천사들을 저보다 앞서 보내셔서 저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게 하시니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주님, 제가 손대는 일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놀랍게 해결된 것은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주님, 저는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터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아무런 자격을 묻지 않고 너를 깊이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어떤 모습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내게 친절을 베풀고 너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저희가 찾을 때 언제든지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 언제든지 듣겠다 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주는 큰 복을 받는 비결을 알고 있니? 네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말이야. 내가 내게 베푸는 은혜를 누리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고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 세대까지 영원히 복을 받는 비밀 말이야. 내가 꿈꿀 수 없는 삶을 사는 길 말이야. 그것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 주었던 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아들 예수를 통해 가능하단다. 나의 영이 너를 도와줄 거야.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내게 나오고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나를 바라보고 내 아들 예수를 힘입어 나를 따르는 거야.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사는 거지.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하다고 다른 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무당 앞에 앞날을 점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가정을 지키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이를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일어날 때도 잠들 때도 언제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책상 앞에도 화장실에도 냉장고 문에도 핸드폰 바탕화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볼 때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 저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큰 손이 저를 붙드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주님께서 때에 맞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때에 맞게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삶 속에 계속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주님, 저희가 끝까지 잘 사는 비결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옳은 선택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임을 알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 용기를 가져. 내가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항상 너보다 앞서가며 너를 인도할 테니 너는 가던 길을 계속하면 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너를 구원한 거야. 그 사랑으로 너를 도와주고 그 사랑으로 너를 높여줄 거야. 너를 상대로 싸우는 자들은 모두 내 삶의 디딤돌이 되고 말 거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세상에 또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앞서가시며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저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저보다 제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제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알기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저도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저도 멈추겠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니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 기분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배우자의 말에 가슴이 아프고 자녀의 태도에 마음이 상하고 부모님의 모습에 실망이 돼도 주님, 저는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풍조 속에서도 이웃을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말씀대로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골짜기가 메워지고 험한 산이 낮아지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주님, 저는 마음이 약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 이제 겁내지 않겠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그 어떤 원수보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이 훨씬 더 크기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겠습니다. 당당해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주님, 오늘도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립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제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렴.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 상관없이 오늘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나를 따르는 너를 보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통해 전능한 나 여호와를 보게 될 거야.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내가 너를 높여주는 그날이야.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바로 그날이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바로 그날이야.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주고 차원이 다르게 살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주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제게 일어난 수많은 기적 같은 일은 모두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던 제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게 된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던 제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 세상이 저를 통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고 목마른 자를 시원케 하시며 모든 것이 끝난 자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저의 삶에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궁핍한 삶을 끊어주시고 부유함을 누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시시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의 문이 닫힌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 삶의 문이 열리는 것 또한 어쩌다 된 것이 아닙니다.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에 닫혀야 할 문이 있다면 모두 닫아주시고 열려야 할 문이 있다면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열린 문을 바라볼 때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닫힌 문을 바라볼 때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인생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에도 정성을 다하고 한 구절의 말씀에도 마음을 쏟으며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잘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주님, 사무엘에게 그러셨듯이 오늘 제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저를 기뻐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여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살렸고 주님의 은혜가 저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또 무너지고 쓰러져도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저 또한 주님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도를 쉬는 것을 죄악이라 여겼던 사무엘처럼 제게 맡기신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저들의 메인 것을 풀어내고 기도로 다친 것을 열어주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모든 삶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저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고 멸망의 길을 걷던 저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절망의 자리에 있던 저를 소망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 매일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제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처음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끌려가든 말씀을 쫓아가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순전하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삶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님, 물고기 뱃속에 세금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이 먹을 거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라 하면 밤을 새워도 모자랍니다. 주님은 생각지 못한 일을 이루셨고 꿈꾸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셨고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 예배를 마치고 백성을 축복한 다윗처럼 저희도 서로를 축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로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마음으로 서로를 비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늘 주님이 생각나고 언제나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제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 무엇을 하든 내게 영광을 돌리려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너를 괴롭히는 자들조차 내게 복이 되게 했던 것을 기억하지. 이제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너를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사랑하는 주님,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불태우시고 빛나는 주님의 영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저희의 삶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라고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는 그 모든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인생은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야.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와 함께한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이기게 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부딪혀봐. 용기를 내고 도전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예배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찬양 소리가 하늘에 들리게 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는 기도 소리에 천국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단다.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단다. 네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해선 안 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지극히 높은 나 하나님이 너의 안식처가 되어줄 거야. 네가 나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할 거야. 내가 네게 구했던 그 모든 기도에 내가 넘치도록 응답할 거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까지도 사용해서 너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내가 너에게 좋은 사람도 보내주고 내가 너의 통장의 잔고까지 가득히 채워 내가 환하게 웃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고 말 거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알게 할 거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주님,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행하시다니요. 저를 위해 이런 일까지 하시다니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죄인 된 저를 구원하시고 죄의 노예였던 저를 자녀 삼으시고 지옥에 가야 할 저를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다니요. 가난한 저를 부요케 하시고 병들어 있던 저를 강건케 하시고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던 저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시다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더 성장할 것입니다. 저의 세대보다 저의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지금도 제 귓가에 가득합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살아계신 주님,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려오고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저 거친 파도보다 강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그 거센 폭풍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가슴 떨리게 하는 바다의 울음소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크고 높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 오늘도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향해 수군거려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느냐보다 주님께서 저를 향해 뭐라고 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주님, 제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제 자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에 주목해 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